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어디지? 어? 저것 봐! 어? 저게 뭐야? 어? 우리 내려가보자! 그래! 자리자, 자리자, 나무를 자르자 잘라서 설탕을 만들자. 응? 나무를 잘라서 설탕을 만든다고? 그럼 사탕수수 나무로 설탕을 만들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와? 설탕이 자연에서 나온 거구나. 근데 팜팜은 왜 사람 몸에 나쁘다고 얘기했을까? 아, 그건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봐야 해.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베면 줄기에서 즙을 짜내. 그리고 즙을 몇 번이고 거르고 또 거르지. 이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들은 모두 없어지고 탄수화물만 남게 되는 거야. 탄수화물? 그거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힘나는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서 남아도는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게 되지. 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던 다른 영양소까지 다 써버리게 되는 거야. 뭐야? 그럼 우리 몸이 약해지겠네요. 그렇지. 그뿐만이 아니야.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 알아? 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옛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달콤한 설탕을 너무나 좋아했대. 아이고,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여봐라. 예, 부르셨습니까, 여왕님? 앞으로는 포도주에도 설탕 넣고 고기에도 설탕 팍팍 넣고, 그렇지. 그릇에도 식탁도 그리고 이 스푼도 모두 다 설탕으로 만들도록 하여라. 예? 전부 설탕으로요? 왜? 불만 있니? 아닙니다. 전부 설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릇이랑 식탁까지 설탕으로 다 만들었다고? 우와, 좋겠다. 야, 정신 차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렇게 설탕을 많이 먹던 어느 날이었어. 설탕은 너무 맛있어. 잠깐, 네가 왜 이렇게 간지럽니? 여왕님, 거울을 한번 보시죠. 거울? 내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 왜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나 왜 이렇게 화나니? 맞나? 화나? 짜증나? 열받아? 잠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지? 넌 아니? 아니, 모르겠는데요. 짜증나, 화나! 나 왜 이러니? 짜증나! 이럴 수가. 여왕님이 변하셨어.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괴팍하고 화를 잘 내는 폭군이 되셨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설탕이 사람들의 머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야. 머리에요? 설탕을 오랫동안 먹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 게다가 화를 쉽게 내서 주위 사람들과 다투게 된다고. 무섭다. 차차차차 너희들 설탕 많이 먹으면 키도 잘 안 큰다. 조심해야 해. 네, 그렇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빨리 가서 친구들이 마녀님이 만든 주스를 못 먹게 해야겠어. 그래. 어서 우리 돌아가자. 가자. 뿜뿜하니 호를 타고 우리 함께 찾아가요. 어디든지 좋아. 김치가 가득 담겨 있어. 근데 이 속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지? 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도대체 항아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해. 김치를 담글 땐 가장 먼저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는데 이때가 중요해. 발효가 시작되거든. 발효? 그게 뭐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친구들이 특별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 맛? 어떤 맛? 치즈나 요구르트의 시큼한 맛 있지? 그걸 떠올리면 돼. 배추가 잘 절여지면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과 같은 재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켜켜이 넣어서 김장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야 우리 김치는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항아리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김치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우와, 어떻게 변하는데? 아까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김치를 점점 맛있게 익게 하고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야! 정말 신기해! 이 항아리 속에서 김치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 맞아. 우린 이 속에서 계속 변하고 있어. 또냐냐냐? 근데 왜 항아리를 땅 속에 묻는 거야? 그건 땅 속이 바깥보다 온도의 변화가 적기 때문이야. 겨울 내내 김치를 먹으려면 너무 빨리 쉬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변화를 천천히 하도록 돕는 거야. 우와, 정말 재밌다.
있었나 봐. 무슨 감이 이렇게 단단해? 감은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 말랑말랑한 건 홍시고 우린 아직 단단한 감이야. 그럼 언제 홍시가 되는데? 감나무에서 좀 더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가을에 수확한 감을 항아리에 넣고 잘 저장해두면 빨갛고 말랑말랑한 감이 되는데 그게 바로 홍시야. 홍시 맛있어. 봐봐는 달콤한 홍시 좋아. 또나는 곶감 좋아하는데 곶감도 감으로 만든 거야? 그럼 잘 익은 감을 깎아서 줄줄이 실에다 매달아 말리면 입에서 살살 녹는 곶감이 되는 거야. 옛날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었다고. 그렇구나. 아, 근데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 아, 그 비밀은 우리 감 속에 들어 있어. 우리 감 속으로 들어와 볼래? 그럼 실례할게. 파니웅, 감 속으로 출발! 출발! 우와, 정말 감 속으로 들어왔네. 어? 시도 보이고. 나나나나. 근데 저 하얀 건 뭐지? 넓은 맛을 내는 부분이야. 뭐? 떫은 맛? 떫은 맛이 뭐야? 쓴 것 같으면서 거칠거칠한 맛이랄까? 그래, 맞아. 아, 요것 때문에 떫은 맛이 났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설사가 나면 우리 감을 찾아 먹었다고. 나뭇잎 색깔들이 정말 변했어. 어떡해. 많이 아픈가 봐. 우리 내려가 보자. 응? 그래. 저 나뭇잎. 나뭇잎 많이 아프세요? 어떡해요. 아프다니. 우린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런데 잎 색깔이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아, 이거 날씨가 추워져서 그래. 맞아!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몸속에 초록색이 사라졌거든. 네? 여름엔 햇볕이 하루 종일 우릴 비춰주고. 얘들아, 어때? 따뜻하지? 좋아. 따뜻하다. 또 비가 자주 와서 우릴 적셔주지. 아, 촉촉해. 비야, 고마워. 그래서 우리 몸속엔 햇볕과 비를 좋아하는 초록색이 많이 생겨나지. 하지만 가을이 되면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지. 아, 추워. 추워졌어. 아, 목말라. 비는 안 오나? 가을이잖아. 여름만큼 자주 비가 오진 않을 거야. 가을이 되어 햇볕과 비가 줄어들면 추위에 약한 초록색은 사라지게 돼. 대신 그동안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나무들의 몸속에 다른 색이 숨어있었다고요? 그래, 내겐 빨간색이, 그리고 내겐 노란색이 숨어 있었어. 나무들은 몸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색깔을 숨겨놓았다가 가을이 되면 펼쳐 보여주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나쁜 게 아니라 추워서 변한 거니까. 아프지 않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깔깔마녀님, 나무들은 아프지 않대요. 이제 잘 아셨죠? 뿜뿜하니 호리 타고 우리 함께 찾아가요. 어디든지 좋아, 무엇이든 좋아, 바니호 타고 날아가요. 초원에 오면 잘 달리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 저 친구들 아닐까? 누구? 저 친구들이 왜 도망가는 거지? 저기 봐! 치타야! 빠르다. 야, 우리 내려가 보자. 좋아. 치타님, 와, 달리기 정말 잘하시는데요. 달리기로는 내가 최고지. 난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도 빠르다고. 우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몸 전체에 있지. 우리 치타는 사자나 표범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서 빨리 달릴 수 있어. 작은 얼굴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고, 넓은 가슴과 커다란 폐는 숨을 빠르고 깊게 쉴 수 있게 해주지. 아, 그래요? 치타가 잘 달리는 이유 모두 알았어요. 네. 저기 봐. 타조네? 아이, 참, 타조는 새잖아. 우리는 새가 아니라 육지에서 오랫동안 잘 달리는 동물을 찾아야 한다고. 아, 참, 그렇지. 맞게 찾아왔어. 우리 타조가 바로 오래 달리기 대표 선수란다. 네? 하지만 날개가 있잖아요. 이 날개, 이거 안 쓴 지 오래야. 대신 우린 수가 적어서 달릴 때 땅에 닿는 부분이 줄어들거든. 그럼 더 빠른 속도. 타조의 달리는 모습이 재밌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러니
너희들이 재미있다면 나도 즐겁다 예. 마녀님 잘 보셨나요? 오래 달리기는 타조가 왕이래요.